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 곳 빨았죠. 한 곳 빠는데 성공. 저기요? 네. 네. 손톱 밑에를 갖다가 물어버리네요. 네. 자. 아까 어디였지? 아까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네. 그 뭐냐. 손톱 밑에 말고. 아까 어느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빠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빨아야 되냐. 어떻게 빨아야 되지? 뭐야 이거. 와, 씨. 바로 와서 빨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가서 빨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네, 어려운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박아야 돼.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쪽으로. 아, 와, 이거 어려운데? 네. 목덜미 쪽을 갔다가, 네, 보여야 되는데. 뭐지? 아우 씨. 아. 어떻게 그거 하라고 저걸. 이렇게 어렵네. 여기 살짝.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채.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다리 쪽이 가렵지? 네, 간지러워요,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단지 다리 쪽에 간지러워. 입술에 피 묻었다고요? 가능했는데 아쉽다. 일단 여러분들 목쪽부터 빨자. 네, 목부터 빨게요. 자. 아까 여기 아이템 있었죠? 이쪽에. 이쪽에도 하나 있었죠? 그거 하나 넣어주고 저 지나가다 죽겠는데?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 자, 이거 좀 밑으로 내려가요. 아, 그 뭐냐, 불 끄는 거랑 라디오는 무는 게 안 나와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무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핸드폰으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무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라디오랑 그거가지고는. 뭐시? 바이바이. 아! 잠깐만. 와씨.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로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래도 모기 잡으실 건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모기로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목덜미 진짜 무는 거 진짜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목덜미 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 힘든 게 뭐가 중요해요? 백해 무익인데. 여러분들 목이 멸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멸종시키는 게?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아씨. 머리통에 맞았네. 어떻게 저거 누르라는 거야, 도대체? 야마다 데스. 바이바이. 어렵다 이거.
네, 맞아요. 고기가 없으면은 좋긴 할 텐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건 좀 그렇긴 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멸종 시켰으면 좋겠네. 아, 하겠어요. 자, 달려간다. 야마다です.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 됐다! 자, 빨아 빨아 빨아! 자,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네, 무리하지 않을게요. 네. 무리하다가 죽을 수 있어. 네, 레나 사귀는 것보다 빠는 걸 선택한다고요? 아우야, 레나짱이 사귀자고 하면 레나킹 맞으면 사귈 거냐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 뭐시? 도망가기 성공. 좋아요. 좋아요. 맞으면 근데 뼈도 못 추리겠는데. 자, 이번에는 저기 빨아야 되죠. 네. 손톱 밑에 빨아야 되죠. 뭐시? 바이바이. 아, 손톱 밑에 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빨았지? 자, 잘 빨았죠? 잘 꽂았어요? 이렇게 좋아, 좋아. 오, 걸렸어. 어떻게 자, 성공. 뭐야, 근데 성공한 거 아니었어? 아, 잠깐만. 오케이. 어디.
어디 갖다 쳐야 되는데. 죽었잖아 여기. 뭐지? 어디 찔러야 되지? 설마 보은한 거 아니겠지? 아까 전에 찌르는 순간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 찔렀어요. 나 이거 상태가 왜 이러냐, 이거? 마시마시? 응. 자, 거의 다 빨았죠? 손톱 밑에는 살짝 민감한 부위여가지고 그런가? 네, 어떻게 아까 전에 쉽게 알아챘지? 자, 빨기 성공. 하후! 손톱 밑이야, 양심 없는 모기 새끼라고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좋아요. 잘 빨아들이기 성공. 자, 일단 저장. 저장하자. 여기 와실이래요, 와실. 네, 손님 맞이하는 약간 그런 방이라고 해야 되나? 겐이치와 아나타니 사사레타노오 나니노세이카토 우타갓테 타타미니 사충제이오 산푸시마시타. 다다미에다가 살충제를 뿌려놨대요? 다메지오 우케테 시마이마스. 그래? 사라니 타타미니 후레타 겐이치노 아시나도 카라와 규켓스루코토가 데키마센. 다다미에 다음은 데미지 있고 다다미에 닿았던 그 뭐냐 아버지의 발에 걸리면은 네, 그것도 데미지 입는데요. 그러니까 다다미에 닿았던 물건들에 네, 건드리면은 데미지 입는답니다. 조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7번째 스테이지 한번 네, 와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방장님 좀 잘 빠시네요. 제가 좀 빠야죠. 뭐 하는 거야? 당해버렸대요. 이케바나こそ日本の心. 도다. 레나도 해 보나이까? 야다. 뭐가 일본의 마음이라고? 오토사, 와시츠노 타타미니 다니오노 사충제 かけといたけど. 그래데 무신이 와실에 다나비 방에다가 다다미에다가 잔뜩 뿌려 놨대요, 살충제. 이걸로 안심이라고 그러는 거 같죠? 다니나노타노. 자, 저 친구 아직 덜 당했네요. 머리 한 번 더 빨아줘야겠죠? 네. 머리 한 번 더 빨아줘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여러분들 정수리에 모기 물리면 어떤 기분일까? 오야, 부담스럽게. 클로즈업 돼 있어. 얼빡샷이네, 얼빡샷. 와, 뭐야 이거. 60대 아줌마 발바닥. 미쳤네. 모기 한 몇 개 펴놓은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아유, 모비트 감사합니다. 모기 한 몇 개 펴놓은 거야. 지정신이 아닌데요. 자, 이런 거부터 먹자. 모기 한 갖다 잔뜩 펴놨는데.
엄청 어렵네. 저기 있다. 고가마. 이게. 아, 물리기 싫어가지고. 야, 얘도 근데 참 독종이긴 하다. 주인공인 모기도 네, 참 독종이에요. 저 정도는 안 물고 그냥 가겠다. 불쌍해가지고. 목양을, 야. 아니. 문을 닫아다 놓고 목양을 저렇게 많이 펴놨어요. 죽으려고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는데? 야, 목이, 야, 정수리에 목이 물렸다고 지금, 네, 완전 진심이 됐는데? 진심 모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진심 모드? 자, 일단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저 위쪽에 뭐 있나? EX 탱크 어디 있을까? 어, 여기 뭐 있다. 뭐 있어요? 저거는 필요 없고. 에어컨 쪽에 뭐 있나? 에어컨 쪽에 뭐 하나 있죠? 보이죠, 여기? 악세. EX 탱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 어, 여기다 하나 있다. 고가나. 여기다 하나. 이게. 이쪽에도 뭐 있나? 저기 뭐 있다. 고가나. 고가나. 이게. 아츠이. 여러분들 잠깐만요. 벌레가 들어와 있어. 고가나. 날벌레가 들어와 있네요. 잡았어요. 목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목이는 아니고 날벌레가 들어왔어요. 네, 잠깐만 이것 좀 손 좀 네, 씻고 올게요. 그런데 이거 다 깨고 난 다음에 또 네, 야방 나와가지고 뭐냐 빅맥이나 네, 따끈따끈한 빅맥이나 하나 먹을까요? 쿠폰 뭐 있지? 당연히 켜낭할 줄 아나 보네. 아 켜낭 쉽지. 지금 되게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켜는 충분히 하지. 이걸 못하겠어요 제가. 자, 아이템 또 어딨나 한번 쓱 둘러보고요. 저기도 하나 있다. EX 캔을 갖다가 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다담이 다음에 안 되지. 이엑스 캔 어딨냐? 목이 어딨나? 달력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빅맥 먹는데 보태라. 와무야 오늘은 지각했으니까 천왕 플러스 야방가 다 해야 된다. 알았냐? 알겠습니다. 더 후원해주세요. 더. 네. 빅맥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네. 100원. 100원으로는 부족해요. 이거 어딘? 이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없어? 코가나 여기 없어요?
이게 설마 저기 있나? 여기 여기 저 항아리 저 항아리 쓰네. 아니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고가나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 다 주워주고요. 効果な。 저기 있다 찾았다. 아 버거킹 근데... 안 먹을 것은 말하세요. 그거 기프티콘 한 다리를 안 먹으면 다른 사람 주게. 아니요 먹을게요. 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이게 이 친구 어디를 갖다 빨아야 될까? 어딜 갔다가 빨아야 될까요? 일단 발바닥은 빨면 안 돼. 발바닥은 빨면 안 되고 머리카락인가? 잠깐만. 코가나. 이게. 오 잠깐만. 이게 어딜 빨아야 되는 거지? 아츠이 저긴데? 코가나 이게 지금이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고. 근데 나 피가 없는데 이거 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피 없어가 살짝 위험하거든요. 고가나 이게 나 중년 남성의 입술을 네 핥아버려요 그냥. 쪽쪽쪽쪽. 뽀뽀 쪽쪽쪽. 자, 자 보도록 합시다. 저기도 빨 수 있어? 자 입술 빨게요. 이게.
좋아요. 잘 빨았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이다. 좋아요. 와, 마지막에 위험했다 살짝. 네, 좀만 늦었어도 죽었겠다 이거. 네. 자, 잘 빨기 성공했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 해줍시다. 아, 아까 전처럼 또 목욕탕 씬 같은 거 없나? 목욕탕에서 피 빠는 거 없나? 목욕탕에서 빨아버리는 거 없나? 레나의 친구 아야카가 레나의 부屋에 遊び に 来ました. 오, 레나의 친구 아야카가 레나의 집에 돌려왔대요. 반이 사사れた 것도 ありません. 어, 그녀는 뭐냐? 모기한테 물린 적이 없대요. 레나의 친구 아야카가 레나의 부屋에 遊び に 来ました. 아야카짱. 아야카와 오조사마 소다치데 가니 사사れた 것도 나도 아닙니다. 온실수 화초여 가지고 기와메테 무방비데스. 오, 완전 무방비 상태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야카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 가지고 네, 이게 물려본 적이 없답니다. 모기에. 그래 가지고 완전 무방비 상태래요. 네, 아주 그냥 네, 미친 듯이 빨아 줄게요, 그냥. 네. 컬러 메뉴는 아마 네, 모기 컬러 바꾸는 걸 거예요. 빨간 모기로 가자. 네. 빨간 모기 좋다. 레나의 친구 아야카가 레나의 부屋에 遊び に 来ました. 아야카짱. 이따다키마스. 아야카다. 오토산, そんな 格好で 出てこないでよ. 아빠 그런 차림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러네요. 아야카다 이러면서. 일생의 부각. 일생의 불찰이래요. 불찰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를? 와, 뭐야? 옷을 저렇게 입고 왔다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만. 자, 그럼 시작해볼까?
아, 성희롱이 아니고 모기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지. 모기 입장에서 인간은 맛있는 식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와, 맛있는 하트들이 잔뜩. 와, 뭐야, 물꽃이 엄청 많은데? 물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네요. 야, 여기 EX 통 두 개 있다는데? 어딨나? 야, 이럴 때 배 좀 많이 채워놔야지, 그죠? 오. 아야카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일은 없나? 그럼 좀 더 무방비 상태가 될 텐데. 부금 아주 네 평화롭고 그런데 부금 되게 평화롭죠? 평화로운 일상 속에 찾아오는 모기. 뒤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통 찾기가 쉽지 않네. 어딘지 안 보이는. 아예 꽃이 많이 보이는 건. 그럴까? 어딜 바라볼까? 왔다갔다 거려가지고 이거 빠이기가 쉽지 않네. 아니! 걸렸어!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일단 진정시키는데 성공. 이것이 바로 슈퍼먹기 와무의 힘이다. 아주 그냥 쪽쪽 빨아주세요.
아, 걸렸어. 아니요. 모기가 돼가지고 피를 빠는 게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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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어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빨아 빨아 빨아.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여러분들 일찍 들어와서 보셨어야 되는데 아까 목욕할 때도 막 빨아지켰는데 그냥. 제 레나의 친구 아야카래요. 네. 마실 거 가져온대요. 레나가 아야카를 위해서 뭐냐 마실 것 좀 가져온다고 그러네요. 그 사이에 이제 미친 듯이 빨아 제끼는 거죠, 그냥. 네. 흡혈 포인트가 아주 많대요. 네. 아주 그냥 다 빨아 제끼라고 그러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게끔. 마실 건 바로 내 놈의 피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쭉쭉 빨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먹어주고요. 쭉쭉 빨아주죠. 살충동 이거 조심해야 되죠. 살충동 조심하고. 이쪽에 뭐 있냐? 이쪽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죽으면 이거 다시 다 먹어야 돼. 아까 너무 근데 좀 위험했어. 너무 뭐라고 해야지? 무리했어. 쉬었어야 돼. 좋아 좋아, 아주 잘 빨고 있어. 아주 맛있어 그냥. 조심조심. 살살 빨아 살살. 아, 욕심꾸러기 심술딱지 마냥 미친듯이 빨아 줄게요. 여기 두 개나 더 있구나. 오이시모노 테디니레타. 아! 어우, 여기 빵댕이에다가는 안 되네. 어우씨. 자, 라디오를 갖다가 빡! 쏘죠. 뭐야, 라디오 틀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이 여자 뭐하는 여자지? 다리 쪽은 빨개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처음부터 다시 가자고요. 그래요. 아, 여기 빨아야 돼, 여기. 아이씨, 안 돼. 조심. 생각보다 빨각이 안 나오네. 이쪽에서 여기서 대기 타다가 빨아줍시다. 배를 제일 마지막에 빨자. 대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빨고. 이따 이쪽으로 올 거예요, 분명히. 여기로 오면은 그때 빨아주세요. 아니다, 배를 먼저 빨을까? 배 먼저 빨을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 살짝 기다려요. 네. 자, 배나 다리 일단은 빨아줄 거예요. 온다 온다 온다. 다리 붙어. 응? 다리 붙어야죠. 좋아, 아주 맛있어. 잘. 모기에 물려본 적이 없다니. 그럼 나한테 물리는 게 첫 번째로 물리는 거야? 내가 그녀의 첫 번째가 되는 건가? 좋아요. 이 아야카라는 여자는 모기에 물려본 적이 없대요. 모기의 무서움을 알려주지. 이 정도 빨고 일단 이 정도 빨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올 거예요. 이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올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모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모기의 입장에서 생각, 알겠어요? 자. 야, 잠깐, 야, 빠는 게 좀 힘들다. 아, 좋았어. 아팠어. 이제 어디 빨아야 되냐? 다음 타겟은 어디지? 아까 여기 잠깐 서 있었을 때, 네, 그거였죠? 빨아야 되는 거야? 아, 저 겨드랑이에 빨아야 되는 거야? 아, 들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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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킨다. 오케이, 아, 겨드랑이에 빨아야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대기하자. 이 게임 최종 목표가 뭔가요? 이 야마다 집안에서, 예, 열심히 피를 빨아가지고 봄을 나는 거죠. 지금 여름인데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이 돼, 봄까지 버틸려면은 많이 빨아줘야 되죠. 오호! 자, 아야카의 겨드랑이에, 겨드랑이 쪽에 붙었어요. 빨아버려, 빨아버려, 그냥. 오케이. 다 빨았죠? 좋아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더 빨아야 돼, 설마? 왜 그래, 왜 그래?
아직 더 빨아야 될 곳이 있나봐요. 어, 안경 떨어뜨린 거야? 안경 떨어뜨렸나 본데? 아까 외관에 하는 거 보니까 안경 떨어뜨렸나 봐요. 살살 따라다녀요. 안 들키게. 안경 떨어뜨렸나? 안경 떨어뜨렸네. 자, 마파까지 빨아버려야겠죠? 자, 마파까지 빨 준비. 네. 빨아버려주지. 아! 일단 기다려요. 안경 떨어뜨렸어, 안경. 거의 무방비 상태죠, 그냥. 네. 자, 그래도 아야카보다 레나가 취향이네요. 저도 아까 레나 목욕탕 때,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레나 목욕탕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목욕탕 씬 보고 솔직히 말해서 살짝 반해버렸어요. 야, 씨, 눈을 갖다가 그냥 빨아버리는 거야? 눈 위쪽으로 갖다가 그냥 빨아버리는데, 와, 진짜 잔인하다, 너 게임. 맛있군. 미친듯이 빨아. 와, 진짜 게임 잔인하다. 아까 막 손톱 밑에, 손톱 바로 밑에 그냥 빨아버리더니, 와, 이번엔 여기야? 아까 아빠 뭐냐 여기 야마다가의 이제 아빠 상대할 때는 그거였었죠? 네, 정수리를 갖다 빨아버렸었죠? 정수리를. 텔레비를 가까이 見すぎると 目가 悪くなる 場合があるので 気をつけましょう. 텔레비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눈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메가네. 메가네. 안경 안경 이러면서 찾고 있죠? 야, 모기 때문에 얼굴이고 뭐 네, 겨드랑이고 다 퉁퉁 부었겠는데? 배고. 자, 다음 스테이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세이브하고. 여기가 ケンイチとカネヨの寝室です. 야마다가 침실이래요. 가 かけられているので 網戸 および そこから 吹き込む風に 注意してください. カネヨは すでに あなたの 存在に 気づいています. 얘들은 이거 뭐냐? 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바람 들어오는 거 네, 바람 들어오는 거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대요. 부부의 침실이에요. 이번에는 부부의 침실인데 근데 왜 그게 없냐? 침대가 없냐?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이제 싫어. 너무 가려워. 이러네요. 무조건 잡아준대요. 父さんなんて可能性でこんなことになったんだ。 모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会社の連中も誰も信じないんだぞ。 だってそれ可能性じゃないじゃん。 いや、可能性だ。 あいつがいなければこん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 모기가 없었으면 이런 일 이런 일 일어날 일이 없었다고 그러네요. 아야카가 집에 刺されたんだから 何とかしないと。 자, 벌레한테 쏘였다니 나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죽는데요?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그러네요. 이래서는 사진 못 찍잖아. 새로운 카메라도 샀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모기가 있는 거 확실하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대요. 우리 집에 모기가 있는 거 확실하대요. 뭐 나리 흐리 가마뜨라렘. 야츠와 사추사요 무야미니 마이케모 기칸. 소레이니 경계가 필요다. 오토사. 카토리 센코. 살충제를 갖다 뿌려도 잘 안 죽는데요. 신스노 아미도니 카케타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각진 못테루 능력을 다시키테. 전력으로 타닥츠부스노다. 전력으로 내 모기를 죽여버린대요. 네, 박살내버린대요. 까꼬이. 이그소. 이그소. 모기를 갖다가 전력으로 깨부셔버린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짜 네, 얘네들이 모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채버렸죠. 와무라는 이제 네, 빅 모기한테 이제 다 빨려 모여. What the fuck? 저기요? 와! 양쪽에 살충제 들고 있는 거 보소. 내가 싸우는 거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그러네요. 자, 보기 아하! 아이하! 아 젠장! 이게 맞아버리네. 일단 릴렉스 하나 싣고 뭔가네. 이상하고 이상해. 야 왜 이렇게 세? 미치겠는데 이거? 잘 때렸고요. 어디 때려달라고? 어디 공격해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 봤어. 일단은 여기 회복할 수 있는 거 있나 봅시다. 어떻게 손대야 되지? 미안합니다. 반부딪히기 좋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죽겠어. 모기 살려!